와, 여수 스카이타워 정말 최고다. 여기 높이가 67m래.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정말 다행이야. 어제는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아무 데도 못 갔잖아. 그지? 아, 근데 사파야, 왜 거기 혼자 앉아 있어? 이리 와. 사빠야, 너 오늘 기운이 없어 보여. 어디 아픈 거야? 그게 아니라 지금 렌즈를 안 켜서 앞을 잘볼 수가 없어. 사실 나 시력이 많이 안 좋거든. 그럼 저 분견들을 잘안 보이는 거야?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으면 멀리 있는 건 흐릿하게 보여. 근데 왜안 끼고 왔어? 눈이 잘안 보이면 많이 불편한데. 그게 사실은 아침에 렌즈를 세면대에 빠뜨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. 뭐? 안 되겠다. 다 같이 48 렌즈부터 사러 가자. 그래. 맞아, 좋은 생각이네. 가자. 가자. 아, 사파가 렌즈를 세면대에 빠뜨리는 바람에 여수의 멋진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겠네요. 오늘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과 그 결과를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해 봅시다.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했어요. 이때 는 바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합니다. 방금 영상 속에서 사파도 자신이 렌즈를 끼고 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때이 표현을 사용했는데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어제는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아무 데도 못 갔잖아. 그게 사실은 아침에 렌즈를 세면대에 빠뜨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. 어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요. 오늘 만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. 어제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? 이때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?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. 계획이나 약속이 어긋나서 조금은 난감하고 민망한 상황일 때,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오늘 배운 표현으로 상황을 잘 설명한다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이해해 줄수 있을 거예요.